동력의 초당 글밭 6월 19일 금요일 삶이 곧 문화요 예술입니다. 강릉에 근무하시다 새 학기에 들어 원주로 자리를 옮기신 이원영님이 계십니다. 가시면서 휘어지는 석별의 자리도 마련하지 못하여 못내 아쉽던 차에 통화를 하게 되었고 며칠 있으면 강릉 동문대작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으니 그때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를 받은 셈이지요. 그래서 그 기타 동아리 모임에 들러리로 참석하였습니다. 곁에서 님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자리였죠. 막걸리 동문대작을 나누어 드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피운 이야기꽃에 취해 노래도 부르면서 마음을 풀어놓는 님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야말로 도문에서 대작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도의 문을 열고 크게 작을 하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삶도 있구나 싶어 여기에 끼지 못한 것이 못내 부럽기도 했으니까요. 이처럼 스스럼 없이 서로 더욱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너도 좋아하기 때문일 겁니다. 돌아가며 기타를 치면서 옛 노래를 잔잔하게 부르는 모습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차라리 노래를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잘하고 못하고는 저만치 접어두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노래에 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노래에 빠져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절로 따라 흥얼거리게 되었으며 박수장단도 이어졌으니까요.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던 삶이 곧 문화요 예술인 현장을 몸소 체험한 셈입니다. 삶과 문화와 예술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붙어있는 것을 겪은 것이죠. 같은 우주의 태에서 나고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일이니까요. 동포요 동시대를 호흡하는 동지인 것입니다. 보통년이 아니죠. 이처럼 시간과 공간 그리고 뜻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리서려 있는 삶이야말로 소중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밖으로 드러난 것인데 이 밖의 것은 물에, 형에, 태에 속합니다. 거기에서 뜻을 일구어내야 합니다. 누가요? 바로 나입니다.